저는 이제 국제무역 그리고 경영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두 개를 다 배울 수 있는 학과가 뭘까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주변에서 글로벌 경영학과 있잖아라고 추천을 해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이나 아니면 해외 현지 취직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준비를 하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글로벌 경영학과라는 곳을 알려주셔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어서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경영학과가 조금 폭넓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경영학과는 인원수가 300명이 넘기 때문에 총 10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짝방이라고 해서 서로 짝을 지어서 반끼리 소통도 하고 놀고 그럽니다. 주로 반끼리 친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차별점은 모든 전공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글로벌 경영학과의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고 보수적인 혜택으로는 기숙사 입사시 100만원을 1학년 학생들에게 한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1학년 학생들은 기숙사에 살게 해주어서 1학년 때 친구들이랑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좋은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하게 될 경우에도 따로 장학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글로벌 역량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부 전공 또는 이제 전공 심화 트랙이라고들 2학번부터 이름이 조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글로벌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아이코어라고 재무, 마케팅, 생산 그룹 전략의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배우는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본인이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세부적인 것들을 수강 신청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는 학사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경영학과의 세부 전공으로 총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마케팅, 재무, 조직 인사, 경영 정보, 생산 관리, 무역 국제 경영, 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도 8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마케팅 관리, 재무 관리, 조직 행동, 경영 전략, 경영 정보 시스템, 경영 통계, 회계 원리, 그리고 관리 회계 등이 있습니다. 전공 필수인 과목들 8개나 아까 그 세부 전공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만 선택을 해서 고학년이 될수록 그 분야에 관련된 과목만 골라서 수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영학과는 총 5개 트랙이나 복수 전공 중에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5개 트랙에는 소프트웨어 트랙, 법무 정책 트랙, 데이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트랙, 회계 트랙, 자기설계 융합 트랙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코어가 있습니다. 아이코어란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4개의 전공 분야를 통합한 팀 프로젝트입니다. 재무, 전략, 마케팅, 생산 운영을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 후에 마지막 2주 동안 인테그레이티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기업 솔루션을 직접 제공해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캠프와 비즈니스 캠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프로그램들은 해외에 가서 직접 가서 비즈니스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실제로 2019년에 비즈니스 캠프에서는 CJ 라이브 시티에서 과제 수행을 위해서 학생들이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사회 연계 프로젝트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캠프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많은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CEO 챌린지가 있었고 3M 마케팅 공모전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3M 마케팅 공모전을 참가하기까지 했는데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어떻게 기업들이 돌아가는지 마케팅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잡GBA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글로벌 경영학과 선배님들께서 초청이 되어 본인들은 어떻게 해서 글로벌 경영학과의 장점들을 살려서 취직 또는 창업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새내기로서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뭐 3, 4학년 선배님들로서 또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글로벌 경영학과만의 취직에 대한 창업에 대한 공부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2년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에서 다니고 또 다른 2년에 이제 켈리 또는 이제 피셔 대학에 가서 복수학위를 얻게 되는 건데 만약에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거나 해외에서 대학원을 나가고 싶다면 꼭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나 싶습니다.
글로벌 경영학과에서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의 영어 실력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배운 영어랑 수능 영어 정도였는데요. 1학년 입학했을 때 크게 수업에 따라가는데 많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글경에 영어를 정말 정말 잘하는 학생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처럼 영어를 쓰다 보니까 잘해져가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야긴 하지만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반대로 해외 생활을 좀 했었어가지고 회화나 이런 것도 이해를 하는데 조금은 더 수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메리트가 있었다라고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떤 영어 실력을 가지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수강해본 결과 영어 실력이랑은 별개로 그냥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학점이 나오는 것 같고, 국제어 수업의 경우 A를 50%까지 주기 때문에 학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 과목은 그렇게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관리 회계에서 무슨 뭐 파는 거? 이런 팀플 정도만 있는 것 같고, 마케팅 과목은 팀플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글로벌 창업과 비즈니스라는 전공 과목을 들었었는데, 그때 코로나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으로 열심히 소통하며 팀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 학과도 이제 경영학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팀플이나 발표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1학년과 2학년 초반 때까지는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교양에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3학년 아이코어를 통해서 팀플하는 걸 좀 더 배우고 그다음부터는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영학과도 결국 경영학과다 보니까 경영학과의 특성상 경영이나 재무회계, 마케팅 이런 분야가 대부분인 것 같고,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주최했던 특강 이런 거를 보면 골드만삭스에 있는 금융, 그리고 삼성전자 재무나 이제 개발자 이런 데로 가시기도 했고요. 창업하신 분들도 좀 감사하고 이런 것 같아요. 다양한데 이게 또 경영학과라는 특성에 국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글로벌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CPA를 준비하는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한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최근에 하버드 로스쿨을 붙으신 분들까지 있을 정도로 글로벌 경영학과의 졸업 후 진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지 않나 싶고, 저 또한 외교관이 되고 싶어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외교관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CPA 그 회계사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공기업, 소기업 구별 없이 취업 준비를 대부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시나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영학과에 오시면 과의 사람이 300명 정도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재미있게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에 대한 여러 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경영학과로 많이 많이 와주세요. 아마 공부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글로벌 경영학과를 지망하시는 학생들이 성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글경에 오셨으면 좋겠고, 글로벌 경영학과에 오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유가 저는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영어가 무서워서, 또는 등록금이 비싸서, 그리고 본인 진로가 경영이 많 는지 몰라서 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못해도 괜찮고요. 등록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거, 이제 본인의 진로가 경영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경영학과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다른 진로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지원하시길 응원할게요.